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스트 해브 PP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ust have PP는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라는 의미로서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나 확신을 나타냅니다. 자, maybe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 자, maybe의 과거는 may have PP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must be의 과거는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cannot be 뭐뭐일 리가 없다. 자, cannot be의 과거는 cannot have PP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자, could have PP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하지 못했단 말이 포함되어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사법 과거니까요. not을 집어넣어서 could not have PP 쓰면은 할 수 없었을 텐데 할 수 없었을 텐데 실제는 해버렸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사법 과거로 바꿀 때 주의하세요.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어떤 일을 했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실제는 하지 않았단 말이 들어있고요. should not have PP 쓰면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 속에는 실제는 해버렸단 말이 들어있습니다. need have PP 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은 실제는 안 했다는 뜻이고요. need not have PP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실제는 해버렸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Must have PP가 들어간 문장 예시문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He must have been very popular in his town. 그가 그의 마을에서 매우 인기 있었음에 틀림없다. 과거에 인기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She did not hear the phone ring. 그녀는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She must have been in a deep sleep.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음에 틀림없다. 자, 그래마 팁입니다. 뭐뭐 했을 리가 없다.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라는 의미의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의 추측을 나타낼 때는 cannot have PP를 씁니다. 자,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e baby cannot have eaten the whole cake. 아기가 그 케이크를 전부 먹었을 리가 없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The five-star hotel cannot have offered such bad services to their customers. 자, 그 5성급 호텔이 고객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cannot have PP 쓰면은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